자, 그럼 이번 시간에는 S3에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저는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파일 중에 s3_put.php를 s3_get.php로 카피하고 s3_get.php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 중에서 put obj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뭘로 바꾸면 되냐면 put 대신 get으로 바꾸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이두 개는 필요 없었고 그 중에서 이제 bucket이라는 것을 지정하셔야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그 파일, 가져오고자 하는 그 파일의 이름은 sample.txt인 거예요. 즉, S3에 올라가 있는 파일의 이름이 sample.txt인 것이고,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데, 여기에다가 여러분이, 제가 그냥 파일 이름만 넣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PHP에서 어떤 파일을 오픈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 fopen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sample.saved.txt 라고 한 다음에 파일을 쓰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요걸 저장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php s3_get.php 하고 엔터를 치면 ls-al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sample_saved.txt란 파일이 만들어졌고 저 파일의 내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s3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PHP를 이용해서 S3의 인프라를 이 핸들링하는 제어하는 기본적인 또 가장 중요한 명령들을 살펴봤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실전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는 간단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